가지고 온 운동화 상자를 확인하던 근식 씨는 걱정이 앞선다. 170 사이즈가 애들 이런 그 하니까 이런 그 미치아가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학생 위주로 치수별로 1학년 그렇게 쉽게 말하면 5학년까지 딱 때 예. 치수를 맞춰왔단 말이죠. 사회주의 국가라 공평하게 나눠줘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 나온 학생들만 나눠주기로 했다. 한 켤레라도 더 들고 오려고 운동화 상자를 빼내고 신발 바닥에 일일이 치수를 적었다. 아내 정혜 씨의 수고 덕분에 나눠주는 일도 수월하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직접 신겨주는 근식 씨. 작은데요? 어? 작은데요 애는? 180이 작아? 예. 지금 꽉 끼는데요. 어? 그럼 190 한 박스 예. 가져와. 아이들은 금방 자라니 넉넉한 사이즈로 골라준다. 네, 딱 들어가네요. 괜찮네요. 어. 나가. 오늘 학생들에게 선물하는 운동화는 신발 공장을 운영하는 근식 씨 후배가 보낸 것이다. 라오스 한 달 평균 임금은 우리 돈으로 11만 원 정도. 아이들에게 운동화 한 켤레 사주기 어려운 형편이다. 190죠. 큰 거에 간 건데 여유 있게 오래 쓸게. 삼딘마을 이장은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근식 씨가 더없이 고마울 뿐이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오늘 학교에 나온 학생 120명에게 운동화를 전달했다. 아이들이 고마워하니 근식 씨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자주 올게. 응? 애들 그 하고 오다고. 신발을 선물한 후배에게도 감동을 전해주려고 사진을 한 장 남긴다. 놀러 와라.